받고 이어서 이제 본선으로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길섭 선수와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2003 MBC 게임 스타리그 최종 예선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3부 마지막 대결이 되겠는데요. 변길섭 선수와 이병민 선수가 현장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두 명의 선수는 오늘 메이저리그로 직행을 하게 됐고 두 명의 선수는 마이너리그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 두 선수만이 어느 리그에서 뛸 것인가가 이 3전 2선승의 마지막 대결을 통해서 결정이 나겠는데요. 예, 그리고 저기 변은종 선수의 예선 전적 중에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 이 김선기 선수 아까 제가 저구 유저라고 소개를 드려갖고 실수를 한 것 같은데 테란 유저가 맞습니다. 예, 김선기 선수요. 테란 유저를 저구 유저로 제가 둔갑을 잠깐 시켰었네요. 예, 그리고 한비팀 소속이죠. 예, 아마추어가 한비팀 소속의 어떤 연습생으로 있는 그런 선수라고 그럽니다. 네. 자, 다시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변길섭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대결. 변길섭 선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게임 채널의 채널을 고정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이병민 선수가 어떤 선수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로 압니다. 먼저 양 선수 소개를 부탁을 드리죠. 예, 그 이병민 선수는 그 수상 경력이라고 이제 바로 이 선수인데요. 네. 인천 사이버시티 기념관 8강까지 올라간 게 이 선수의 최고 성적입니다. 근데 이번 저희 스타리그 예선에서 24강 안에 지금 드는 최소한 마이너리그는 확보한 상태까지 올라오는 그런 이변을 좀 일으켰거든요. 네. 성준모 선수를 2-1로 이겼고요. 그다음에 조용성 선수를 2-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그 변길섭 선수와 맞닥뜨리고 있는 그런 선수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신생팀 투나주디스 팀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입니다. 네, 새로운 돌풍을 예고할 수도 있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기면은 메이저리그, 지면은 마이너리그에서 계속해서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와 맞서는 변길섭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변길섭 선수의 예선 성적도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변길섭 선수 96강에서 이주영 선수를 2-0으로 이겼고요. 그다음에 48강에서 국기봉 선수를 2-0으로 격파를 하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렇게 예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이 하나 또 생겼죠. 예, WCG 예선에서는 로스트 템플에서 이병민 선수가 변길섭 선수를 한번 이겼습니다. 네. 예, 가장 최근에 또 경기를 했었던 그런 그 경기였기 때문에 이 변길섭 선수에게 그래서 아까 이병민 선수에 대해서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더냐? 네가 느끼기에는 변길섭 선수가 느끼기에는 어떤가?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굉장히 잘하더라. 예, 이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병민 선수한테 가서 이병민 선수가 생각을 했을 땐 변길섭 선수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좀 인터뷰를 해봤는데 잘 모르겠대요. 예,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닮고 싶은 게이머나 뭐 신인 게이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신인 게이머니까 뭐 존경하는 게이머라든가 또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닮고 싶은 스타일의 게이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예. 그래서 이병민 선수는 기대하셨나요? 예. 네. 예, 뭔가 좀 강단이 있는 선수.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마이웨이를 가는 그런 좀 강단이 있는 선수. 그래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게다가 또 올해 나이가 상당히 어리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네. 18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고등학교 네. 2학년에 예, 고향은 전북 익산이라고 그러네요. 네. 방송 무대, 큰 무대에서의 경기가 처음인 이병민 선수입니다. 베테랑 변길섭 선수를 이미 한번 월드사이버게임즈 예선에서 꺾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기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는 일종의 복수전 양상으로 또 경기가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불꽃하면 변길섭 선수 아닙니까 지금? 자존심을 지금 불태우고 있겠죠. 네. 네. 자, 불꽃으로 활활 불타고 있는 변길섭 선수 상대 신의 테란 강자와 맞서게 됐습니다. 이병민 선수를 맞이해서 어떤 한수 지도를 해줄 수 있을지 변길섭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경기가 기다려집니다. 자, 역시 3전 2선승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1라운드는 김레이언스 메모리, 2라운드 플레인지 투일 대전투 버전, 3라운드까지 갔을 경우에는 다크사우론에서 마지막 결전을 치르게 됩니다. 자, 변길섭 선수가 메이저리그로 갈 수 있을지 이병민 선수가 막강 변길섭 선수를 꺾으면서 새로운 신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지 자, 두 선수의 오늘의 마지막 대결의 1라운드 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꼭 이어서 이제 본선으로 올라와서 이제 여러분 앞에 이제 좋은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길섭 선수와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꼭 이기겠습니다. 자, 마지막 최종 예선에 1라운드에 나서오십니다. 신예 태란과 이병민 선수. 자, 예선 통산 4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성준모 선수와 조용성 선수를 잠재우고 메이저리그냐 마이너리그냐 리그 결정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에서 선수는 어떤 경기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그와 맞서는 선수는 불꽃 테헤란의 강자 변길섭 선수입니다. 자, 4대0으로 4승 무패죠. 4승 무패로 완벽하게 96강과 48강을 통과해서 올라왔는데 월드사이버게임즈에서 1패를 이미 안겨놓고 상대를 맞이해서 어떤 경기가 나올지 이 선수의 1라운드 경기를 시작합니다. 흰색과 보라색상으로 양 선수의 진영이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2시 진영이 변길섭 선수의 테란 진영이 되겠습니다. 자, 1라운드 3시 지역에는 바로 신예조 이병민 선수가 보라색상의 테란으로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이병민 선수 T3 프렌드라는 아이디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굿 프렌드라는 아이디로 또 이제 두 가지 아이디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병민 선수가 속한 팀이 그 신생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투나주디스라는 팀인데 네. 이 투나주디스라는 팀이 요즘 아주 성적이 좋습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 이외에도 신소명 선수와 이재항 선수가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WCG 예선에서 그 국가대표로 지금 선발이 된 599라는 아이디를 쓰는 예전에 IS 소속이었죠. 예. 이용봉 선수도 지금 투나주디스 소속이에요. 예, 아무래도 스폰서가 생겼다는 게 큰 힘이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SG팀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투나주디스라는 그, 투나라는 그 쇼핑몰. 예. 투나주디스라고 있는 게 지금 맞죠? 네. 예. 아, 참치가 될 뻔했네요. 그렇죠.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관계자들은. 아직까지는 뭐 2차 리그가 진행되고 있는 팀리그에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팀인데 예. 신예들이 많이 또 실력 있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으니 뭐 앞으로 많은 기대를 또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태로 그 이제 리그가 끝나고 이 성적을 예, 꾸준하게 유지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 선수들이 아주 그 괄목할 만한 성적을 올려주게 되면은 다음 팀리그에서도 분명히 엄청난 돌풍을 일으킬 만한 팀에는 뭐 또 분명합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병민 선수가 오늘 메이저리그로 올라가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지금 바라는 곳일 테고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는 아유 오프라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방송이 아닌 경기에서는 내가 졌지만 생방송은 달라. 방송 네. 경험에서의 차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거 보여줄 네, 가능성이 또 있죠. 그 상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표정 관리하는 동안에 러시도 감염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네. 두 선수 다 표정은 없어요. 예. 네. 그렇죠? 예. 역시 1차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예. 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표정이 있는 국내 선수는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는 베르트랑 선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없죠.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네, 한 방이 있었죠. 예. 자, 정찰을 들어왔습니다. 흰색 변길섭 선수의 SCB. 베르트를 띄우고 있는 이병민 선수. 새로운 신예 선수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선수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좋은 프로 선수로서의 활동을 해주는 것이 네. 이 리그를 더욱더 빛낼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새로운 피 아닙니까? 네. 예. 새로운 피들이 자꾸 나와야지 기존에 있던 선수들도 더욱더 노력을 해서 네. 좀더 멋진 게임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팩토리 건설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이미 한번 월드사이버 게임즈 예선에서 이겨봤기 때문에 자신감은 한창 올라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자신감만큼 그 생방송에 적응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에 따라 달라질게요. 오프라인 고수들은 분명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방송에서 잘하는 선수는 지극히 드물죠.
자, 본진 안으로 메로스를 서로 상대 진영으로 집어 넣으면서 상대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양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대결도 테란과 테란이었는데 오늘 테란과 테란의 경기를 두 번이나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예. 영원한 친구 마린 한참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테란 대 테란전이 그다지 많지 않았거든요. 테란 유저들의 그 실력이 그만큼 많이 상승했다는 거죠. 저그를 잡고 프로토스 잡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테란들만 남는 거예요. 테란이 가장 많이 24강이었던 지금 최종 예선에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자, 똑같이 벌처를 생산하고 있는 양 선수. 예, 두 선수 다 우선 벌처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총 최종 예선에 24명 가운데 테란이 11명, 프로토스가 4명, 저그 유저가 9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선수들은 모두 다 96강과 48강에서 저그 유저들을 격파를 하면서 올라왔어요. 네. 예, 변규섭 선수의 뭐 대 저그전 스페셜리스트라는 사실 잘 아실 테고, 이 이병민 선수도 다른 종족과의 전투보다는 그 대 저그전이 굉장히 자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게다가 이미 변규섭 선수를 한번 잡아봤다라는 그 경험, 나이답지 않게 무서운 선수라는 느낌 충분히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제가 그 경기 리플레이를 어제 봤었는데요. 우선 그 이병민 선수 신인 선수답게 빌드 오더 전략 그 두 가지 자체가 상당히 신선하더라고요. 예, 투팩토리에 이은 그 벌처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면서 네. 레이스를 보여주고 예, 드랍십을 사용하던데 참 신선하다는 느낌을 들었어요. 자, 이쪽을 먼저 압박을 가해봅니다. 변길섭 선수 여기서 막아서고 있는 이병민 스타포트를 건설하고 있고요. 자, 아머리는 구석에 약간은 상대가 놓칠 수 있는 지점에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구석에 지으면 저희들도 찾기가 참 힘들죠. 자, 그에 반해서 변기에서 선수는 서플라이 디포 옆에 떳떳하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예,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나도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의 그 경기와도 비슷한 면모가 보이네요. 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 김도호까지 나오면 생각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어서. 예. 헤드 하시는군요, 예. 네. 동생이 아닌 김도 형씨라고요. 네. 아, 찬바람 붑니다. 자, 아직까지 팽팽한 상황. 특별한 큰 교전은 없이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병민 선수 저렇게 입구에 이렇게 주의기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미 스카프트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급하게 나아갈 필요가 없어요. 자, 진출을 시도하면서 벌써 골리앗 두 개, 세 개째 잃었고요. 자, 역습을 당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지금 추가 골리앗이 나옵니다만. 자, 스파이더마인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뒤로 물러나고 있는 변기섭. 예, 지금 컨트롤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그 이병민 선수 그다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막 무덤덤하다. 뭐 아무렇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자 드랍십. 예. 드랍십 떠나는 걸 보면은. 자, 시작하면 주문한 골리앗이 너무 정직하게 갔네요. 네. 이거는 바로 한 칸 더 전진할 수 있거든요. 지금 탱크가 보유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이병민 선수 탱크가 지금 현재 보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건 CG 모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변길섭 선수 이 기회 놓치지 않고 터렛 앞쪽으로 좀 지으면서 그렇죠. 아, 한 칸 더 전진해야죠. 네, 자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합니다. 골리앗 드랍을 작전을 짰던 이병민 선수인데 무위로 돌아갔고요. 시야를 확보해 나가는 변길섭 선수. 자, 다시 한번 드랍실을 밖으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이병민 선수의 보라색 테란. 예, 이병민 선수 그다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어차피 드랍십 있고요. 상대방 그 위에 변길섭 선수는 지금 드랍십이 없고 입구만 이렇게 무조건 뚫려고 하는데요. 시드 탱크 한 두어기로 이렇게 방어를 하면서 유닛을 실어 날라서 뒤통수를 쳐야죠. 네. 추가 병력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변길섭 선수 탱크와 벌처를 추가해주고 있고요. 중앙에서 마주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탱크가 잡아내딱 걸렸어요. 네, 대단히 좋네요. 그 드랍십이 또 골리앗이 내려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드랍십에 타고 있다가 네. 화면에서 분명히 선수들은 빨갛게 화면을 반전을 시켜놓고 할 거 아닙니까? 빨간 점이 딱 보이면은 드랍십에서 딱 내려서 병력 잡아주고 그리고 시즈 탱크는 그렇죠. 이 자리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지금은. 자,
본진 안까지는 올라와 봤습니다만 추가 병력 탱크가 끊어지면서 잠시 추춤하고 있습니다. 네. 이동안에 또 발견을 했거든요. 발견되면 바로 내려가고 또 자 빠른 컨트롤로 우선 탱크 하나를 잡아줬고 뒤쪽에서 다시 한번 드랍이 됐고요. 자 벌처로 이대로 놔뒀다가는 상대에게 또 하나 잃겠다. 바로 와서 방어를 합니다. 네. 자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는 이병민 선수인데요. 바로 내려갑니다. 탱크 또 하나 잡을 수가 있고요. 대단한 이득을 보는데요. 자 이병민 선수 또 잡았습니다. 예 골리앗 한 기도 안 잡히고 네. 다 잡았어요 지금. 와. 자 저 드랍십이 오히려 좀 잡힐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추가 병력을 완벽하게 끊어지고 있는 이병민 선수. 야 이 조이기 앞마당 쪽에 진짜 턱니까지 왔었던 조이기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이 드랍십 한 기에 탄 네 개 골리앗의 위력이란 건 정말 대단했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이병민 선수 드랍십 한 기만 더 생산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시즈 탱크만 딱 시즈 모드 해놓고 나서 나머지 골리앗들은 골리앗 8기 태워갖고 상대 확장을 하는 그런 확장 위치라든가 혹은 상대의 본진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압박해서 예, 타격을 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변기에서 선수가 아 뜨거워하면서 지금 병력을 뒤로 뺐습니다. 네. 아, 아빠가 들어왔던 상대 입구까지 조이고 있던 병력을 모두 다 돌리고 있는 변기일섭 선수. 3팩토리 상태에서 탱크만 생산해서 탱크 한 7, 8기 정도 됐을 때 확 밀어붙이면 그대로 경기 끝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야, 아, 이거 군데군데 다니면서 완전히 골리앗 특공대인데요. 예. 예, 게다가 지금 변기일섭 선수는 드랍십이 없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이병민 선수 드랍십을 이용해서 언덕을 이용한 공격을 해야죠. 아 야금야금 미사일 터렛 또 뽑아주고요. 파괴시켜주고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골리앗으로 한번 모으니까 그 다음엔 안 놔주는 그런 모습 같아요. 네. 그렇죠. 탱크 너무 가깝게 언덕 가깝게 시즈모드 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에 있는 골리앗은 우선 제거를 해줬고요. 예 이건 선수. 본진으로 들어가는 네. 골리앗 같거든요. 골리앗 같거든요. 아, 탱크였습니다. 탱크 마린 혼자 지키고 있던 지역인데 네. 그대로 돌파가 되고 있는 변기일서 마인트요. 바로 제거를 해주면서 다시 한번 드랍십을 채워서 이동시킵니다. 너무 간소한 드랍이었고요. 네. 자 체력 거의 남지 않은 드랍십. 아, 이 상태에서 확장 방해 공작을 해놨군요. 변기일서 네. 선수. 예,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안정적으로 왕마당 돌리고요. 6시도 네. 확장인데 쳐다보고 있어요. 예, 멈췄죠 잠깐. 굿 트렌드네요, 예. 네. 지켜봐주는. 거기 내 자리인데 하는 표정이죠. 자, 역시 드랍십의 탱크와 골리앗을 활용을 해서. 예. 아까 조이치 보셨습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나도현 선수와 김정민 선수와 경기했을 때 나도현 선수가 지금 변길섭 선수의 시즈 모드 되어 있는 저 탱크 그 위치에다 자리 잡아놓고, 가스 목체기 했었던 네. 그런 경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리파이너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면서 네. 파괴를 시켜줬죠. 지금도 그 위치 정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확장의 여러 갈래 확장의 의도를 갖으면 변길섭 선수도 하나 선택을 해야죠. 이 상태에서 병력을 더 뽑아서 지상으로 밀 것인가 아니면은 확장을 할 것인가. 가스 소비하고 남는 정원으로요. 자 드랍십이 두 대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지 이병민 선수 수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도 빨리해요 참. 예. 자, 벌처 이동하는 모습 발견을 해냈습니다만 별로 다른 움직임 없었고요. 예, 아까 전만 해도 이병민 선수가 그냥 드랍 골리앗의 그 피해가 없이 상대방의 그 유닛을 많이 잡아줬는데 이상하게 탱크의 숫자가 변길섭 선수가 더 많네요. 자, 맵 중앙을 통과하고 있는 두 대의 드랍십 탱크가 또 추가로. 벌처가 먼저 진입을 해 있는 상황에서 탱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허리 또 끊을 수가 있거든요. 예, 지금으로 밀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아, 이병민 선수 자리 좋아요. 잘못 끊으면 아래 위아래로 포위를 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탱크만 1.4 일단 해주고요. 자 시즈모드되어 있는 탱크는 벌처를 활용해서 제거하고 있는 변길섭 선수 우선 윈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는데 성공했고요. 아니 그렇게 병력을 소비 예 낭비하고도 탱크의 숫자 어떻게 저렇게 많은지 참. 자, 확장 지역을 이미 봤기 때문에 벌처로 공격을 하는가 했는데 돌아서 탱크와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에서 선수. 지금은 가장 이병민 선수에게 고달픈 시기가 되겠네요. 일단은 앞마당 확장기지 SCV 안 붙은 거 보고 그냥 고개 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6시 쪽이나 6시와 자신의 그러니까 이병민 선수 앞마당 사이에 있는 저
확장기지 이 두 군데를 파괴를 하러 가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네. 아래쪽에 세 군데의 커맨드 센터가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자원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병민 선수. 자, 주력 병력인가요? 벌처의 스피드로 보이는데 6시 쪽으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드랍십이 있었다는 게 변수네요. 만약에 저 드랍십마저 없었다면 지상으로 저 밀려오는 변길섭 선수의 탱크를 막기가 힘들었을 거거든요. 네, 지금 커맨드 센터는 참 많은데요. 지금 FCV가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없어요. 네. 9시 스타팅 포인트에 확장을 하고 있는 변길섭 선수고요. 막 커맨드 센터에서 SCV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예, 그만큼 커맨드 센터가 많다는 건 자원이 많이 남았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병민 선수 지금부터 그 생방송의 그 떨림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보네요. 탱크 엄청나게 보강을 시켜줬거든요. 변길섭 선수는. 야, 그냥 힘으로 확 밀겠는데요. 지금 이병민 선수의 유닛을 보니까 이병민 선수의 유닛을 보니까 커맨드 센터는 많은데 유닛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영러실 저 병력의 과반수를 잃어도 지금 이 변길섭 선수의 주병력의 과반수를 잃어도 영러실을 당할 위험이 없으니까 네. 예, 변길섭 선수 지금은 공격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6시 쪽으로 향하는가 했는데 다시 뒤로 돌아오고 있는 변길섭 선수의 주력 병력 탱크와 벌처입니다. 자, 내려오기 시작하나요? 선택 못했는데요. 자, 뒤로 돌아가고 있는 변길섭 선수. 이병민 선수가 유닛 좀 추가가 되고 드랍십이 지금 일단은 보유가 되었다는 사실이 변길섭 선수에게는 좀 불안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병민 선수 배짱인데요. 순식간에 밑에 커맨드 센터 3개 놓고 마음대로 공격을 한번 해보라는 듯한 그런 플레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변길섭 선수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이 시간에 어떻게 커맨드 센터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앞마당 지역과 그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 지역은 몰라도 설마 저곳에까지 커맨드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네, 자, 그러면서 드랍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역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 9시 스타팅 포인트. 막 완성이 된 커맨드 센터인데요. 바스를 채취하고 있는 변길섭 선수의 확장 지역에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탱크로 막아서 보이는 변길섭. 자, 일단 뒤로 후퇴. 하늘에 떠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야죠. 어차피 자신의 커맨드 센터가 더 많고요. 저 SCV 다 달라붙어서 자원만 많이 채취하게 된다면은 팩토리의 숫자부터가 변길섭 선수의 숫자보다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네, 자, 9시 스타팅 포인트 앞마당 지역인데요. 다시 한번 골라스를 드랍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예, 드랍칩이 없기 때문에 순수, 예, 이 SCV는 전부 다 아날로그 이동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데 지금 한 기 딱 추가됐네요. 네. 자, 이제 드랍십이 하나 생산이 됐거든요. 마찬가지로 골리앗을 태워서 맞서고 있는 변길섭 선수. 네, 이제는 물량인데 이병민 선수가 아까 SCV 4기를 동원을 골리앗 4기를 이용을 해서 변길섭 선수의 조이기에 추가되는 병력들을 잡아준 이득으로 이 커맨드 센터 세 군데를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확보를 한 이후에 이제 물량이 터져 나오는 시기는 바로 지금이네요. 자, 엄청나게 많은 탱크와 벌처를 가지고도 공격을 안 했던 변길섭 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예, 뭐 자신이 유리하니까 함부로 이렇게 도발하지 말자. 예, 그런 생각이었겠죠. 아, 야금야금 또 드랍십 추가가 됩니다. 이병민 선수. 변길섭 선수는 내려가고 이거. 자, 뒤쪽으로 걸리면은 들어갔는데요. 확정점. 예, 엉덩이네요. 확정점이네요. 자, 12시 왼편에 있는 9시 앞마당 지역인데요. 자, 언덕 지역에 탱크가 다수 들어갑니다. 예,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커맨드 센터 두는 게 나아요. 자, 순식간에 박이 나갈 수 있는데요. 나가면서도 SCV를 입고 그냥 변길섭 선수 내려가버린 편이 낫죠, 지금은. 자, 아래로 주력이 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길섭 선수의 반격. 예, 같은 멀티 상황에서 자신의 멀티 지역이 파괴당했다면 못 막는다면 자신도 하나를 밀어야죠. 네, 자, 그리고 들어야 되는데 들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확장 지역보다는 앞마당 지역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 변길섭 선수의 병력, 이병민 선수의 앞마당 지역으로 공격을 들어왔습니다. 드랍식을 활용해서 우선 일단 막고 있는 이병민 선수. 오, 이거 실패인데요. 변길섭 선수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네. 6시 쪽에다가는 그 벌처 갈라서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병력들은 정면에 이 언덕이라든가, 그러니까 센터, 그러니까 상대의
본진 쪽으로 병력을 이동시킬 생각이었는데 그게 지금 실패를 했어요. 여기 가려와 마찬가지로 이거 맞고요.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긴. 자, 언덕 위에 양쪽을 다 공격을 할 수 있는 지역인데 자, 필요없이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골라스를 내려놨습니다만 수적으로 모자릅니다. 이병민 선수 이거 막을 것 같거든요. 아, 근데 정면 쪽으로 왔습니다, 두 병력이. 자, 내려오면서 이 중앙에 껴있는 확장지역은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언덕 너머의 탱크, 우선 안만한 지역만을 방어를 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12시 앞에 있던 그 확장도 완벽하게 네. 파괴를 시켜놨나요? 커맨드 센터의 모습이 화면에는 파괴가 됐군요. 그렇죠. 예, 아까 변길섭 선수가 정신이 없었던 탓에 커맨드를 지키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뛰어서 이병민 선수가 커맨드 센터를 살려내긴 했습니다. 예, 이렇게 됐다면 저 6시 지역에 앞마당 지역에 미네랄이라도 채취를 해야죠. 위치 안 좋아요. 드랍쉽이 지금 네. 저기서 자, 언덕 뒤쪽인데요. 그 중앙에 또 더 높은 언덕에다가 탱크 두기를 내려놨습니다. 아까 잠깐 자리를 못 잡았었는데 일단 내리기는 내렸습니다만은 여기는 이병민 선수의 많은데요. 여기는 말하자면 이병민 선수의 홈그라운드거든요. 네. 자, 공격을 들어왔던 변기에서 선수가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입고 마는 실질적으로 드랍십의 숫자가 이병민 선수보다 적었어요. 자, 결국에는 불붙어 있던 커맨드 센터. 아, 이거 고쳤으면 바로 지금 내려앉을 수 있을 텐데요. 네, 결국 파괴가 됐고요. 네. 또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이병민 선수의 멀티 견제 갔던 병력이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지금 그 진영 쪽으로 온 진짜 대규모의 변길섭 선수의 병력을 효과적으로 잘 막았거든요. 그래서 규모도 상당히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예. 남는 이익을 봤습니다. 이제는 변길섭 선수가 다시 한번 모아서 오기까지 좀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자, 드랍슈가 탱크 벌쩍 올려 다시 한번 이동을 시작하는데 기동성 면에서는 이병민 선수 정말 뛰어나다라는 평가밖에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병민 선수 이 게임하는 방식이라든가 드랍슈 플레이 이런 것들 보니까 손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위치 잡는 거나 아니면 소규모 병력으로 계속 컨트롤 해주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짜 발군인 것 같거든요. 자, 이번에는 6시 확장을 한번 노리는 듯한 변기섭 선수의 병력 이동. 뭔가 하나 이득을 봐야 될 텐데요, 지금 변기섭 선수. 예,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스타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걸 이병민 선수가 손에 없이 막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가 변기섭 선수는 쌓이게 된다면은 나중에 가면 유닛의 차이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자, 6시 확장 안까지 치고 들어와 봅니다. 탱크가 뒤쪽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 규모의 병력이 들어왔으면은 아까 떠다니던 드랍십도 지금 회군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자, 주력 병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드랍십 이동하는 모습이 들어왔고요. 자, 탱크 벌써 올려 위쪽에 병력이 많지가 않은가요? 이병민 선수? 아니요, 이 병력 아까 그 한계드랍을 동원을 해서 예, 탱크 병력들 많이 잡아줬고요. 일단은 탱크 1.4 해줘야죠, 그렇죠? 자, 올라왔던 병력 다 처리해버립니다. 이병민 선수의 게임플레이 화면. 와, 자원을 지금 가스가 약간 부족한데 그러니까 배틀크루저를 스타포트 3개에서 배틀크루저를 연속해서 찍어내기에는 가스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방 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변길섭 선수는 찍어봤을 겁니다. 변기섭 선수는 이병민 선수의 본질을 보고 아 이제는 배틀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드니까 네. 그 전에 어쨌든 자원줄 말려놓고 그 다음에 경기를 플레이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았는데 지금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자, 이병민 선수의 플레이 화면을 보고 계신데 어떻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병민 선수 저보다 손 빠르기가 참 빠르네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또 병력을 탑승을 시키고 있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네, 우선 벌처가 나왔다는 건 자체는 가스가 없다는 거예요. 자, 끊임없이 6시로 밀어치고 있는데 변길수 선수 그렇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벌쩍 들어와서 시즈모드 되는 탱크로 공략해주고 있는 변길수. 다시 한번 드랍십이 동원이 됩니다. 이렇게 확장 하나 뚫기도 버겁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적재적소에 네. 드랍십이 이동을 해서 병력들 계속 끌어주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병민 선수 테스트 트리 지금 확보를
미들크루저를 지금 양산할 수 있을 만한 태그트리까지 확보를 했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 나오고 있죠. 아, 자신의 진영은 또 이 미사일 터렛으로 네. 둘러쳐 놓고 방어, 대공 방어 준비 완료를 해놓고서 경기를 펼칩니다. 변길섭 선수의 태그트리 상황이 지금 일단은 궁금하거든요. 병력을 소비한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자, 다시 한번 드랍십의 이동 차분히 경기를 펼치는 이병민 선수. 예,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네요. 자, 벌처에 의해서 탱크 하나 그냥 재물이 되기 쉽죠? 네, 어우 아, 스파이더마인이 좀... 오히려 더 아까울 지경입니다. 네, 낭비했네요, 스파이더마인은. 자, 떠다니는데 보고만 있을 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드랍십 현대. 자, 저 위치가 왜 좋냐면요, 저 위치에다가 병력 내려놓고 언덕에 있는 병력 네. 접어가지고 예, 다시 실어갖고 날라도 되고요. 아니면은 등지고 저 자신의 우군들을 등지고 싸워도 될, 싸워도 될 정도로 화력이 막강한 그런 상태입니다. 자, 지상 병력도 훨씬 더 많은 상황이 됐고 네. 이제 배틀 크루저가 생산이 돼 나오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이쪽 병력 잡혀버리게 자. 이쪽 병력이 이쪽 지역에 먹혀버리게 되면 바로 밑에 있는 개수 확장이 또 위험합니다. 네, 9시 쪽을 공격을 하는데 6시 지역은 충분히 막아줬고요. 이제는 반격이 나서는 이병민 선수. 이야, 지금 드랍십 4기가 와서 언덕 위에 있던 병력들이 다 승에 있는 드랍십이죠. 자, 드랍십을 동원해서 마찬가지로 막아는 분이라면 변길섭 선수. 아,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병력면에서 좀 더 앞서고 있는 이병민. 지금 이병민 선수 배틀크루저가 나오는 시점인데 네. 이런 식으로 타격을 입게 되면 변길섭 선수 안 되죠. 자, 아무것도 안 되죠. 아무 병력이 급히 파견이 되는 모습. 미니맵상에 하얀 점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어쩌면 이거 이병민 선수 배틀크루저 보유지도 못하고 게임을 끝낼 수도 있겠네요. 아, 커맨드 센터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그냥 파괴 당하게 했는데요. 9시 확장력 자원 채취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저거 막기 위한 병력들 생산하느라고 또 지상 병력들, 그러니까 저 배틀크루저라든가 이런 테크트리 올리는데 좀 힘이 겹지 않습니까? 네. 변길섭 선수. 자, 그러면서 파괴됐던 지역에 커맨드 센터 복구를 해놨습니다. 아, 이병민. 진짜 잘하는데요. 자, 9시 정리 끝났죠. WCG에서 이 변길섭 선수를 잡았을 때의 어떤 그런 그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스타포트 하나 지금 눈에 보였고요. 아, 힘드네요. 자, 남아있는 S3까지 공격을 예. 해주고 있는 이병민 선수. 방어 병력, 아, 너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변길섭. 중앙에 9시로 가는 길목에 또 스파이더마인을 한참 씌워놨고, 오면서 밟아라 이거죠. 밟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들어오는 벌처 부대. 상대 주력 탱크에 또 맞서고 있습니다. SCV가 지상으로 이동하는 그 이동을 할 거라면은 저 벌처에 의해서 전부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병민 선수도 그거를 예측했던 것 같아요. 커맨드 센터는 살려놓고 왔으니까 만약에 SCV가 또 다른 쪽에 있다면은 네. 이 벌처에 의해서 척살당할 수 있게끔요. 자, 팩토리를 늘려나가는 변길섭 선수입니다. 네, 자원적인 차이와 그 다음에 테크트리 차이를 결국 극복 못할 것 같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진짜 탄탄한 능력과 그 다음에 요소요소의 드랍십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그 능력. 그야말로 신출기물인데요. 예. 이거 배틀크루저와 한번 보여주면은 그 변길섭 선수 지지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병력들 뒤로 다 물리고 있는 이병민 선수 배틀크루저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자, 골리앗 두기 잡아줬고요. 골리앗이 벌처에 쫓겨갑니다. 입구까지 올라가나요, 이병민? 자, 이 상황에서도 마인을 안 아껴요. 예. 정말 처참하게 제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열심히 하는 거죠. 자, 다음 카드까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경기를 네. 풀어나가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벌처의 모습이죠. 아, 드랍십으로 9시 쪽에 이동을 하고 있는데 변길섭 선수 SCV가 다 있을까요? 자, 다시 내려갑니다. 공격의 움직임은 아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선수가 참 답답하죠. 와, 아, 먼저 내려서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반격. 지금 저 벌처럼 보고 따라오면서 드라이브에다가 네. 실어서 본진에서 출발해서 지금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정면 면에서 오르지만 순간 많습니다. 언덕 아래에 있는 벌들을 또 언덕 위로 실어 나르고 있고요. 벌처가 밑쪽에 너무 많아요. 워낙 많아요. 자, 벌처 1대1 싸움에서 벌처는 모두 전멸된 탱크만 남은 상황. 자, 스파이더맨 신고 탱크가 오히려 쫓겨가는 변기에서 선수입니다. 진짜 물불 안 가리네요, 벌처. 예, 숫자가 많아지니까. 네. 자, 스파이더맨 신고 왜 안 터질까? 자, 공격계에서 반기 쓰고요. 이어서 다시 한번 추가 드라. 야. 아, 하나하나 일전일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병민 선수. 완벽한 한방 벌처인데요, 진짜. 예. 자, 담담한 표정으로. 아유, 지금은 힘듭니다. 예. 네, 이병민 선수 너무 뜸을 들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해요, 지금. 배틀크루저의 모습을 보이기만 해도 지금 변길섭 선수는 막을 게 없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벌처와 드랍십을 활용해서 역습을 준비해 왔는데요, 변길섭 선수. 자, 파괴됐던 확장력 복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격하는 변길섭. 어쩌면 변길섭 선수 지금 체력전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아, 자신이 네. 불리하고 지더라도 상대의 힘을 다 빼놓고 지겠다 이 생각이죠. 필드로저가 드디어 실동을 했습니다. 자, 봤죠, 변길섭 선수. 이제는 좋은 위치.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극복할 만한 상태가 아니죠. 아, 벌처로 지상 공격을 하면서 드랍십 안에 이 탱크가 탑승해 있었고 탱크로 언덕 위에 드랍된 포격을 준비를 해왔는데 배틀크루저에게 어떻게 손쓸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변기석. 자, 있는 병력을 다 긁어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아, 다시 한번 6시에 대한 미련. 아, 숨겨 들어와 봅니다만 이쪽에 방어 병력도 만만치가 않고요. 초반에 조금만 방어를 해준 다음에 드랍십으로 이제 보충 무대가 지원 무대가 또 오거든요.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딜 공격 가도 다 막히는데 그렇다고 상대가 공격 오는 것도 아니고요. 맞네요. 예. 이제 마지막 배틀크루저 카드를 꺼내기 시작하는 이병민 선수입니다. 골리아스와의 정면 대결. 자, 이미 벌처는 나가 있고 중앙에 허리를 끊어놨고요. 배틀크루저가 많이 참았던 만큼 많이 모였습니다. 이대로 본진 팩토리까지 지금 본진 안까지 팩토리 근처까지만 가면은 더 이상 골리앗은 나오는 족족 사망인데 경기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죠. 네. 예. 자, 미사일 터렛이 지키고 있고 골리앗가 생산이 됩니다만 많은 수의 배틀크루저 거기다 지상에 또 벌처까지 함께 대동해 왔고요. 자, 벌처 상대 멀티 하나 정도를 건드려 봅니다만 이러면은 또 드랍시 바로바로 출동을 해주죠.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는 이병민 선수의 막강 방어 전력입니다. 누가 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출동 참 빨리 하네요. 네. 거의 예비군으로 상시 준비하고 있는 팀이 있어요. 반응이 진짜 미니맵을 너무너무 잘 본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예, 아까 12시지요. 예, 언덕 위로 이렇게 드랍십이 날아가서 공격을 할 때도 6시 지역에 그 벌처의 게릴라가 왔을 때도 드랍십 한 기가 있었어요. 대비용으로. 네. 자, 본진 안이 공격을 받고 있는데 아, 변기섭 선수 아쉽게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네. 자, 드랍킥을 활용해서 게릴라 작전을 한번 구상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게릴라전을 해서 SCV 줄여주는 건 좋습니다만 일단 그렇다면 먹어놓은 자원과 나와있는 배틀크루저를 어떻게 자신의 병력으로 소화해낼 만한 그런 그 병력이 없지 않습니까? 대응할 만한 병력이 없는데. 아, 9시 쪽에 다시 한번 벌처 공격. 레이스를 우선 생각을 하고 뽑아냈습니다. 스타포스도 추가하고 있던 변길섭 선수.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수의 배틀크루저가 자신의 본 진영을 그대로 짓밟고 있는 상황. 답이 없어요 지금. 자, 이번에는 벌처에 의해서 커맨드 센터까지 파괴가 되겠는데요. 자, 앞마당 뭐 확장 6시 앞마당 하나 정도 자원대처 안 해도 되고요. 이병민 선수 상당히 충족하고 풍요로운 그런 전투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레이스로 벌처 잡아줬죠. 커맨드 센터를 지켜냅니다. 변길서
아, 마무리 한방 러시 이럴 때 임성춘 선수일 때 경기가 참 화끈했다 이런 느낌이 또 기억이 나게 됐는데요. 그 한방 모이기까지 한참 걸렸었어요. 그래서 저 같았으면 이 정도까지 안 왔죠. 야, 진짜 안돼요. 지지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수의 발색입니다. 자, 이병민 선수 새로운 시대 무서운 시대가 나왔습니다. 막강 불꽃대가 변기섭 선수를 맞이해서 1라운드를 먼저 따내면서 메이저리그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하는 데 성공하게 됐습니다. WCC 예선에 이어서 또 한 번의 패배, 남아있는 2라운드 잡아내면서 3라운드까지 패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병민 선수의 승리로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병민 선수와 변기섭 선수의 테란과 테란의 대결. 초반에 드랍십 하나에 이 골라스를 태워서 상대의 탱크를 파괴해주는 이병민 선수의 플레이. 네. 아, 이번 뿐이겠구나 싶었는데, 신출귀몰 드랍십 작전과 어떤 방어의 완벽성, 예비군 테란, 완벽한데요, 방어는? 예, 네. 게다가 좀 어떻게 보면 무리할 정도로 커맨드 센터 3개를 지었다는 거. 예, 그걸 그리고 막아냈다는 게 이병민 선수가 승리했다는 이유죠. 네. 아, 덤덤하게 아직도 전혀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병민 선수. 예, 어떻게 보면 두 선수 누가 이긴지를 모르겠어요, 얼굴만 보군요. 네. 자, 변길섭 선수의 어떤 다른 해결책이 없겠습니까? 여기 이 상황에서. 예, 변길섭 선수가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야구에서 바뀐 투수의 촉을 노리라는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이 신인 선수니까 초반부터 뭐 경계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반부터 변길섭 선수 일단 물량. 예, 확장보다는 이병민 선수는 확장을 선택을 했고 변길섭 선수는 일단 물량을 동원을 해서 이병민 선수가 계획하고 있었던 어떤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그런 그 생각이었었을 텐데 네. 이병민 선수가 드랍십 1기, 골리앗 4기로 너무나도 선방을 했죠. 거기서 선방을 하면서 그냥 커맨드 센터 3개 동시에 이렇게 다른 곳 스타팅 포인트 뭐 포함해서 이렇게 지어놓고 그다음에 변길섭 선수는 그렇게 되면은 정말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어디로 물량은 있는데 어딜 공격 가야 되는지 모르고 좀 주저하는 동안에 이병민 선수 물량이 쌓여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변길섭 선수의 확장을 오히려 뺏어버리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죠. 아, 예. 그 타이밍이 상당히 아쉽거든요. 변길섭 선수 이 탱크와 골리앗이 아니죠. 벌처가 상당수가 6시 쪽에 내려왔는데 공격을 안 하고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예, 그 어떻게 보면 변길섭 선수의 그 당시 판단이 맞았던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그 타이밍에 분명 커맨드 센터 3개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네. 자, 이병민 선수의 네. 어떤 새로운 전술에 변기섭 선수가 초반 대응이 네. 약간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한 명 있네요. 예, 베르트랑 선수. 예, 베르트랑 선수는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언제나. 네. 자, 이제 2라운드를 앞두게 됐습니다. 2라운드는 경기 맵의 변화가 있죠. 플레이즈 툴 데저트 버전에서 이제 네. 2라운드를 앞두게 됐는데, 테란과 테란의 대결. 이번 2라운드에서 이병민 선수가 다시 한번 1승을 추가하게 된다면은 월드 사이버 게임즈 예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변기섭 선수에게만 3연승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신인으로서 지금 방송 생방송 처음이거든요. 네. 예, 데뷔를 처음 하는 선수인데 메이저리그까지 올라가게 되는 진짜 돌풍의 이변을 낳게 되는데 뭐 일단은 그 돌풍이고 이변이라는 것은 어쨌든 일어나야 뭐 돌풍이고 이변이니까 변길섭 선수의 이 맵에서의 플레이를 좀 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맵에 대해서 그 경험이 많은 선수는 변길섭 선수이긴 합니다만 제 기억에서는 이 변길섭 선수가 이 맵에서는 대부분 그러니까 뭐 아까와 1차전 지미네러스 메모리와 비슷한 어떤 그 스타일로 테란 대 테란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물량 위주의 경기 그리고 이제 지형을 먼저 그 파악을 해서 예, 상대보다 좀 앞선 지형에다가 좋은 자리를 잡아놓는 선점을 하는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하는 선수가 이 변길섭 선수예요. 네. 자, 2라운드마저 이병민 선수가 따낸다면은 바로 오늘 최종 예선은 세 번째 대결 이병민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변길섭 선수와 이병민 선수의 대결 과연 3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두 선수의 2차전 2라운드 대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